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재미나고 또 이슈가 될 만한 얘기들 풀어주실 두 분이죠. 문화평론계 찐 양심 두 분입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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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활기차게 인사를 했는데,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좀 슬프기 때문에 좀 역설적으로 더 활기차게 인사를 해봤습니다. 예. 아, 어쩌면 좀 참혹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술가 복지재단 이야기예요. 여러 사업을 통해서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었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개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자료로 악용될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네. 맞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사실은 없었죠. 네. 개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혀 진짜. 생각을 못했던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가능하구나라는 게 현실화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와, 이 정부 들어서 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런 지원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뭐 문재인 정부에서 월 120만 원을 받은 예술인들이 뭐 이상한 곳에 갔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였는데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네. 하나는 이 광주에서 친일 청산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전시 행사에 참여를 했다. 이런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재규 의사가 박정희를 이제 저격했던 그 장면에 이제 참여를 했다. 이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잖아요. 친일 청산하기 딱 좋은 날 이거를 지금 박정희 조롱 전시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10월 26일 어림에 진행이 됐던 네.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보통 농담반 진담반으로 탕탕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10월 26일 그 기간 동안에 독재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보자. 그리고 또 특히나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술가들 10명이 모여서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 함께 공동 주최한 곳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입니다. 네. 근데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의 파견 간 예술가들이 그 행사를 참여해서 보고 앞으로 저 행사를 갖다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 혹은 그 행사를 어떤 관점에서 볼까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죠. 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데 가서 이런 이념적인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돈을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행사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결혼식에 이제 참가를 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참가한 게 예술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김승수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 행시 보고 계속 그 정부에서 행정만 했던 사람이 공무원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공무원했던 사람의 예술적인 어떤 성취라든가 이런 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영향이 다르잖아요. 이분이 그런 걸 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국정감사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앉아서 야 이거 탕탕절이네 이런 걸 줄그으면서 이런 데 간 사람을 왜 징계하지 않느냐 왜 돈을 회수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아, 전 이번 정권 들어서 어이가 없는 거는요. 국악방송 사장도 그렇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써야 되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잘 꺼냈나요? 아니 얘기를 좀 해주셔도 네. 돼요 그런 거 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부적합한 자리에 자꾸 앉히잖아요. 사실 국악방송이 우리 소리를 계속 전승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국악인도 아니고 국악 연구자도 아니고 국악에도 평소 뭐 다뤘던 뭐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네. 분인데 사실은 연예 기자죠. 사실 연예 기자도 물음표예요. 연예 기자를 얼마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개인 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면은 연예 기자 경험이 사실 없는데 대중문화 기자라고. 종편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바람에 기자가 됐어요. 명확한 경력은 인수위죠.
어쨌든 그게 여기... 제일 중요한가요? 역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저는 보수들의 어떤 정권이라면요. 진짜 보수적이 되라고요. 좀 제발 좀. 어? 예술가들의 활동들을 만약에 짚고 싶다면 그걸 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짚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해야 돼요. 그냥 그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나와가지고 이런데 가도 됩니까라고 사찰을 일상을 사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고서 내용을 전문가한테 맡겨봤더니 그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는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기본 아닙니까? 아, 그러네. 국악방송도 그러네. 아니 국악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을 정확하게 임명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보수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가장 보수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어디 알 수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보수적이구나. 그 지금 정권은 보수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건 무슨 아사리판이죠. 사실은. 네. 지금 그런데 정말 불쾌한 건 뭐냐면 지금 그래서 일부 예술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는 그런 성명서도 내고 이랬는데 이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 파견 지원 사업부터 우리 잠깐 얘기하고 갑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건지. 이 파견 지원 사업은 어떤 거냐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 같은 곳에 예술가를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뭐 거마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걸 쓰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원하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그 기관이나 그런 무슨 뭐 기업에서 특별히 돈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일을 시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그를 일을 시켜 먹으면서 사실상 목적은 예술가의 눈으로 보면은 야 이런 것들은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좋은 게 있겠네. 아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술가들이 아예 직업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이 기관이 더 좋아지겠네. 가령 이 민족문제연구소 같은데 그런 거예요.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연구 성과들을 연구 기록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책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책을 갖다가 그 출간을 할 때 북콘서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술가들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120만 원을 줄 테니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도전을 해봐라. 이런 사업이 예술가 파견 지원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령 뭐 왜 이런 데 가보냐? 왜 예술인들끼리 결혼식에서 만나? 왜 예술인들끼리 거기서 무슨 집담회 같은 걸 만들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일단 뭐 말씀하셨듯이 뭐 지역의 어떤 그런 행사나 전시 하고 싶어도 어디서 예술인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기획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또 예술가들도 자기들이 어떤 기량이라든지 역량들을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무대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술가들도 사실 생계 문제가 있고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좀 보조를 해주면서 각 지자체나 기관이나 기업에서 애로가 있는 것을 풀어주고 그러면 그렇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것들을 실험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건 시장의 어떤 논리에 따라 가지고 어떤 대중성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국가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일종의 서포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것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팔길이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이 돼야 되고 전형적인 사례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서를 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네. 또 다른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걸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지역의 문화재단 같은 데 가서 이제 문예회관 운영하는 단체 가보면요. 거기에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남원문화회관 가가지고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공무원인 분이 근데 조금 이제 조명기나 기자재들을 알아, 음향이나. 그러면 이분을 겸직을 시켜. 그래서 그 조명기나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자 예술회관의 무슨 뭐 주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행정까지 같이 보게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술회관이 대관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는 또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시즌에는 그 좀 기획을 해가지고 뭐 그럴듯한 작품들을 서울서부터 데리고 오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이 사람은 모르니까 어떤, 없어요. 예,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지인들한테 맞아.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요즘 서울에서 잘 나가는 작품이 뭐야?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뭐 섭외를 데리고 오거나 이러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걸 터주겠다고 한문연이라는 데가 나서가지고 무슨 제주도에서 뭐 무슨 페스티벌 한다고 지네들끼리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거기서 온갖 기획자들을 갖다가 다 와라. 니들 자비로. 이래놓고 모아가지고 자 쇼케이스 공연 좀 해봐. 그거 5분 10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술 마시면서 인적 네트워크 쌓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1년에 얼마 쓰는 줄 아세요? 그런데 쓴 돈에 비해서 이 120만 인당 120만 원 1,000명 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세 발의 핏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네. 이거 주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현장에 가서 들여다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면 협업이 될까 이런 걸 보잖아요. 얼마나 나중에는 큰 성과들 낼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역설적인 게 이걸 지적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정작 국민들의 세금과 혈세를 뜯어다가 자기들이 먹고 쓰는데 하는 게 정치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밥 먹는 게 정치되잖아요. 네. 그리고 밥을 9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막 처먹잖아요. 국감장에서 밥 먹을 시간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네. 난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왜 기사화를 이걸 조선일보가 기사화했는데 나쁜 보도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얘네들 죽여라 얘네들한테 주는 돈 깎아라 이러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극이죠 지금. 사실 이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업무를 이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권력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크고요. 특히 네. 예술관들한테는 엄청나게 막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력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 좀 유명한 사람 데려오고 알만한 사람 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공연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아~ 지역색도 없어. 네. 그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예술가도 굉장히 많고 또 열정도 있고 또 역량도 많은 분들은 네. 아예 기회가 없고 하는 사람만 계속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무너뜨리고 다양성을 주면서도 활력을 줄 수 있는 네. 열정적인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건데 근데 단지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엮는다? 그럼 결국엔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또 문화 다양성도 죽이게 되고 맞아요. 또 누가 그걸 감히 그 시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배제하고 이런 보도를 한다는 건 좀 나쁜 보도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은 모든 그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 그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정치인들은 어디 가서 돈 받을 것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술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하루하루를 자기의 예술적인 고민을 그걸 이제 가슴에 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상들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식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식의 행사를 갖다 보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공연에 대한 영감이나 또 다양한 그 상상들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 시인들이 갑자기 책상에 딱 앉아갖고 이렇게 있으면 시가 나옵니까? 맞죠. 근데 이 김승수라고 하는 이 천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예술 활동과는 상관없는 무슨 자신의 취미나 이런 그런 생활에 시간을 쓰는 것도 다 보고서에 적고 활동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가가지고 등산을 하는 것도, 가가지고 꽃을 보는 것도, 꽃꽂이를 하나 해보는 것도, 그게 다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들이 될 수 있는데, 예술가라고 하는 그런 직업과 삶을.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공무원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박한 사고들이 난도지라는 그런 세상이 네. 계속되면은 예술인들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서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술인들은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 맨날 쓸데없는 생각만 하냐? 네. 쓸데없는 거 그리고 앉았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조장한 게 또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였고 그렇죠. 이 보도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예술인들이 우리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하신 것 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네. 게 있는데 이제 어느 작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가분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됐어. 근데 작가로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뭔가 이제 작품을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감을 가졌는데 네. 작가를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보니까 그 옆에서 이제 작가가 하는 일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앉았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영감을 찾아 떠나는 너무 이해를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게 끝판왕인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결혼식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에 대해서 좀 모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요즘에 스몰 웨딩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무슨 그 한 결혼식장에서 뭐 20상, 30상 이렇게 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고 그 결혼식이 어떤 곳이냐를 따져보지 않고 단지 그냥 결혼식에 가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굉장히 뭐 허투루 돈을 받고 예술활동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트렌드를 너무 모르는 거죠. 네. 저는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도요 교회 결혼식의 축가나 이런 게 작은 뮤지컬 공연이었어요. 그렇죠. 뮤지컬 좀 많이 해요. 배우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꾸며준다고 해가지고 10분짜리 공연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술이 예자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꼭 그냥 자기네들이 세상의 왕인 줄 알지 네. 공무원들이 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아주 지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아요. 막 검사가 대통령 되니까 모든 걸 다 검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러는 거야. 세상이 다 범죄자야. 그렇지. 사실 결혼식에 가면 뭐 그런 공연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만나는 또 다른 예술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니 차라리 예술가 어떤 기질이나 정신 관점에서 어우 야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런 시도를 했단 말이야. 그럼 네. 박수를 쳐줘야죠. 맞아. 그 실제로 그 관계 또 네트워크 얘기를 하셨는데 예술 활동의 거의 70, 80%가 관계라고 보시면 그럼요.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이 지금 뭐 우리가 콜라보라고 하는 그런 최근에 그 창작 활동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개념어가 된 그 콜라보라고 하는 것만 갖고 오더라도 김성수가 잘할 수 있는 것과 김원식이 잘할 수 있는 것 두 개를 섞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이게 섞여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섞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과 그럼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아니죠. 지들처럼 밥을 갖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예술가들은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그 왜 이런 돈을 취미 활동도 하면 안 되고 신규 활동도 하면 안 돼. 네트워크도 없어야 돼. 배를 골아야 예술이 나와 이런 거. 저기 다락방에 이제 있어가지고 혼자 막 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명작 딱 나오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공격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실제로는 겉으로는 세금과 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술가들에게 가는 돈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비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허투루 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얻는 건 뭐냐면 얘들 봐라 저렇게 정치적인 데 가잖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치적인 데에 나가라고 돈 120만 원씩 주면서 지들 편인 좌빨들을 이렇게 생성한 거야. 라는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동을 하는데 언론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선동의 대상인 게 상대적으로 외국에서는 이 파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를 냈는데, 네.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파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예술가들 각자의 독자적인 어떤 그 영역들을 막 이렇게 뭉개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하는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예술가한테 어느 날 가서 출근을 하라는 겁니다. 기업에 혹은 그렇죠. 기관에. 그래서 거기서 예술적으로 당신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지 전적으로 예술가한테 부담을 지어주고 그 대신 돈 120만 원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폭력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예술가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착한 예술가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동하는 걸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문제지 삼으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축내는 무슨 식충이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들을 국회의원 작자들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윤석열에게 들어간 147억 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들 공개해 줍니까? 윤석열의 그 관저에 그 들어간 800억 넘는 돈은 낱낱이 우리들에게 공개를 해 줍니까?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그런 이 윤리적 불균형이 이런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결국 예술인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고스란히 블랙리스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도 더더욱 정말 비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120만 원을 이제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문화예술인들한테 마치 뭔가 무료로 뭔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120만 원 받고 그런 곳에 어떤
규격화돼 있는데 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많은 예술가들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명감으로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자꾸 문화예술이 이제 접촉을 해야 되고 기회를 갖고 그러면서 국민 속으로 가야 되고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삼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만 남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만 남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예요. 네.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래서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태극기 집회 가는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예술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이상 모독해야 속이 찰 것인지 그러면서 K-한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정말 참혹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어쨌든 비예술인이잖아요. 근데 비예술인이 보기에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참혹한데 예술인들은 과연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예술가 그 집단들이 네.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대학로 엑스포럼이라고 특히 연극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그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공론화 시켜야 된다. 예술가들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하나예요. 우리들이 원해서 만든 사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솔직히 이거 해가지고 이득 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주로 기관입니다, 기관.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 한번 보세요. 이거 예술가 파견 지원 사업 딱 치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무슨 문화재단, 복지재단, 그렇죠, 이런 데요, 재단. 이런 재단들 같은 데에서 자기 돈 별로 안 드리고 맞아요. 신박한 프로그램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술인들 거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들이 작품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작품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경비만 써내면은 그냥 월 얼마 이렇게 다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는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결혼식에 가든 상관없어요.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석 달 정도 기간을 텀을 두고 무슨 작품을 갖다 만들어 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지속하면 그 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술인들의 최저 삶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때려치고요. 그냥 예술인 기본소득을 줘요. 그러면 예술인으로 활동하겠다고 자기가 선언하고 예술인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줘버리면 문제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 기본소득에 보고서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것도 문제 삼을 것 같아 나중에. 그것도 문제 삼겠지. 어떤 꼬투리 삼겠지. 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본소득을 줘야 되느냐라고. 이 기본소득 줬더니 가가지고 데모하고 있다. 뭐 이러고. 촛불 시위에 나와가지고 공연하고 있더라. 이러고, 이럴 거야. 네. 사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일정 정도 보충해주고 있고 또 예술인들도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마저도 고민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봉준호 감독이 괴물에서 서울시나 이제 공공기관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이 무명의 시절에 만약에 이런 파견 지역 사가가지고 그걸 비판했다 그러면 아마 김승수 의원은 굉장히 문제다우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했을 가능성이 네. 높아.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땐 아, 우리 K-한류 역시 대단해. 라면서 하는 것이 뭐 보수가 하는 것처럼 언급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번에 왜 제일 고약하냐면은 광주 가서 결과적으로는 뭐 김재규 의사가 총을 쐈던 탕탕탕을 했다는 걸 문제 삼은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지역적인 문제를 포석을 삼았기 때문에 제일 나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랬다 그러면 또 안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 뭔가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김성수 평론가님, 이게 좀 또 다른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보신다면서요. 그럼요. 자, 보세요. 당연히 여기서 보고서 올라온 사람 중에서 탕탕정에 참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음번에 지원금 주지 마. 이거잖아요. 사인을 보내는 거죠. 어. 왜냐면 이게 교묘화됐어. 전에는 이제 아차 싶은 거야.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걸 보관했지? 들켰지, 그래서. 그냥 텔레파시를 맞춰가지고 했으면 증거도 없었을 텐데. 에.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런 보도를 접하면 어떻게 기준이 세워지겠어요? 교묘하네요. 지원 사업을 빙자한 블랙리스트. 이건 나중에 수사를 할 수도 없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안이 참 참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블랙리스트는요,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건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DNA가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체부에. 지금 문체부와 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주도해 나갔던 그 기득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되살릴 수 있어요. 블랙리스트를.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라면 전부 다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관련이 조금이라도 됐던 인간은 전부 다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안 했잖아. 심지어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맞습니다.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시면.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한탄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서 프랑스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예. 예술인들의 나라.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예술인 지원 제도가 많이 미비한 편인데 앞으로 뭐 예술인 복지재단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지 괜찮아질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예술인들의 최저 생계를 갖다 보장하는 데 천병이 되고 방패가 되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예술인 복지재단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맨 처음 생겨서는 뭐인 줄 아세요? 지원금은 하나도 안 주고 자기네도 월급만 가져왔어요. 아, 그러려고 받는 경향이 네, 있어. 맞아요. 그 월급 받고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예술인 실태조사 한다면서 예술인들에게 6개월 동안 일했어요. 5개월 동안 일했어요. 자, 그 마지막 최종 작품이 6개월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이거 따지고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그래서 1년 전이면 아, 당신 예술인 아닙니다. 자격 못 드려요. 이런 짓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상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라는 게 통과됐거든요. 네. 통과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 아세요? 법은 통과돼서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시행령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K-한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개개인들이 너무나 탁월한 사명감과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획득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과실만 얻으려고 하는 문체부는 진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 한류도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고 K-콘텐츠 하면은 해외 문화원을 중심으로 갖다 쓰려고 하는 상황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네. 방탄소년단 이번에 이제 군입대 하는데 뭐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뭐 해외 행사하게 되면 끼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문화를 중심으로 해외 행사해요. 그러면은 한 명 갖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물론 출연료는 거의 안 주죠. 그런 식으로 과실을 편취하려고 하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행태 이거 정말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문화라는 거는 씨앗을 굉장히 많이 뿌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밭을 일궈놔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비용을 계측하면 안 돼. 그리고 간섭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옛 고사성에 알묘 조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씨앗 심어놓고 자꾸 그 묘목 심어놓고 자꾸 이렇게 자라라고 막 이렇게 들썩거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프랑스도 말씀하셨고 영국도 그렇고 활기리면 좋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화예술한테 간섭 좀 하지 마. 지원만 해주고 간섭을 안 한다.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문화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문화 강국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강국 되려면 정책을 좀 벤치마킹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공연 뻐적지근 해가지고 무료로 봉사하게 하는 게 K-콘텐츠의 비결이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에 간섭하지 않는 거 이거를 벤치마킹 하셔야 된다는 거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지금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그전에 좀 유지했던 팔길이 원칙조차도 붕괴되고 있어요. 아니 문체부 참 이상해. 문체부 공무원들은 다 똑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장관이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친일 문화만 그냥 계속 뿌리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화예술인들이 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는 해주고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네. 예수인 복지재단에서도 할 일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주기 위한 네. 방패가 학연 지원 사업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도 이미 예수인들이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분명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문체부는 저희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술인들과 예비 예술인들을 지킬 수 있게끔 좀 다양한 대비책 그리고 시스템이 마련돼야지 진짜 예술 강국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를 지켜주는 또 여러분을 지켜주는 광고 시간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지만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드뭅니다. 친구나 친척의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나중에 막상 재난을 당하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난처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곤란 처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큰 병이 발생했을 때 또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나의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하실 때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줬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입맛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주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 굉장히 진한 커피 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한데 또 고소한 맛도 납니다.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곧 달달한 맛과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오는 최상의 커피입니다. 지금 드립백 세트가 있는데요. 한 박스에 10봉 들어있는 드립백 세트 세 박스를 담아서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해드리고요.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원두 세트는 36,000원입니다. 배송료가 3,300원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전화 말고요.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010-8304-2124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파격수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